유쾌한 상상이 시작되는 리얼 러브 버라이어티 슈퍼주니어 이틀 예정의 러브 취급자. 자, 이태 씨. 네. 이번 주 러브 취급자의 주인공은 어떤 분이시죠? 자, 까도남 대열에 새롭게 합류한 분인데요. 네. 이분 역시 성격 빼고 모든 것을 갖춘. 모든 것을 갖춘? 예, 완벽남이라고 합니다. 네, 2011년 까도남의 종결자로 등극한 이번 주 러브 취급자의 주인공은요? 바로 이분입니다. 자, 렛츠고! 자, 이렇게 안 넘어가. 넘겨, 예상 넘겨, 넘겨! 야! 넘겨! 넘겨! 지현 씨가 이 딱지 힌트 두 개를 얻었는데요. 여기 보시다시피 이응 두 개의 힌트를 얻었습니다. 혹시 이름에 이응이 두 개가 들어가시는 분이 아닐까요? 뭐 김연아 선수처럼. 팀명에 이응이 두 개 들어갈 수도 있고요. 이름에 네. 뭐 예성. 그리고 애프터스쿨의 유이. 뭐 아이유씨도. 아이유씨도 있고. 야 네. 이렇게 많은 힌트들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네네. 우리 지현 씨는 한의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. 한의의 정체는 누구일까요? 한의의 소원은요. 사람이 많은 곳에서 본인을 업고 사랑한다고 외치는 거라고 합니다. 그동안의 소원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것 같은데. 글쎄요. 네. 정말 그 소원이 약한지는 지현 씨가 한의의 정체를 밝히고 나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. 자, 그렇다면 두 분의 만남 계속해서 지켜보시죠.